이번 총선에서 울산이 여야 경합을 벌이는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지도부가 막판까지 잇따라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앙당 지원 유세가 울산에 집중됐는데 최지호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달 15일 중앙당 인사로는 맨 먼저 울산을 찾아 선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도 남구와 동구, 울주군을 차례로 돌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무능하면 내 쫓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 방문도 화제가 됐습니다. 동구에서 중구로, 다시 남구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치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두 차례 울산을 방문해 총선 후보들과 보궐선거 북구 시의원 후보를 전부 챙겼습니다. 울산은 산업 역군들의 도시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실상 주역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 대구경북선대위원장,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등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힘있는 집권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변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다릅니다. 여야 지도부가 울산 방문에 공을 들인 건 보수와 진보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6개 선거구 모두 확실한 우세를 점치기 힘든 격전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 표심이 움직인다면 울산에서 얼마든지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력을 끌어모은 결과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